안녕하십니까. 올드피드의 노페이스입니다. 여러분은 경산 손백리에 발해 대조영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후 당나라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고구려 장수 출신 대궐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이 만주 동무산 근처에서 세운 나라였습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호령하던 해동성국 발해도 926년 거란의 침입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발해 부흥운동들이 모두 진압되자 발해 태자 대강현은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포용력의 아이콘이었던 태조 왕건은 대광현에게 원보수의 벼슬을 내리고 같은 결해라 말하며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조영의 후손 태씨들은 한반도에 뿌리 내렸고 나주, 남원, 밀양, 영순으로 나뉘었으나 모두 대궐 중상을 시조로 하는 한 뿌리였습니다. 이유원의 이마 필기에는 태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부가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 관리에게 바쳤으나 그 이름이 없어 명천에 사는 태씨가 잡았다고 해서 명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씨는 우리나라에 9천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시기한 성씨로 대조영의 대씨가 어떻게 태씨가 되었는지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려에 왔을 때 태조 왕건이 태씨 성을 하사했다는 것입니다. 왕건은 지방 호종이라 공을 세운 인물에게 성을 자주 하사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세도가 안동 곤씨의 시조도 본래는 김행이었으나 왕건에게 곤씨를 받고 안동 곤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은 조선 전기 집필된 동국통감에 대조영이 태조영으로 기록된 후 후손들이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영순 태씨들은 임진왜란을 피해 경북 경산리 손백리에 터를 잡아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현재 발해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후손들은 대조영을 비롯한 14분의 발해 왕을 포함하여 19분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후손분들의 발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시고 최근 동북궁정으로 발해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에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시며 언통해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영순태씨 족보는 발해의 기원과 지리, 강역, 외교문서, 연표 등 발해사 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최근 한글로 발해사는 한국사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유튜브 중국인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아이들이 보면 어쩌나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올댓비도의 노페이스였습니다.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